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전공 역사 강의를 하게 된 구영모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같고요. 내년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꼭 끝내셔가지고 내년 2월에는 꼭 연수원 가셔서 그냥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꼭 현직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좋은 학생들 많으니까 꼭 어떻게 해서든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에 대한 경향을 아까 김태규 선생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양사 역교론보다는 아마 동양사 한국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답안지 김태규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 제가 다시 건네서 받아가지고 어제 새벽 3시까지 거의 뭐 김태규 선생님이 한 파일로 합쳐주셔가지고 200페이지 되는 걸 계속 쭉 읽어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고 제가 여러분과 쭉 읽어본 바에 따르면은 한국사 동양사는 다 최소 10점 이상은 전부 다 깎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제 생각에는 뭐 60점, 전공 60점대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없으니까 꼭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 한국사가 약간 어려웠던 점은요. 틀리는 문제는 모두 에브리바디 틀리고 맞는 문제는 또 에브리바디 맞고 뭐 하자는 건지 조금 아쉬웠고요. 그 와중와중에 그래도 조금씩 좀 그래도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점은 약간 자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코트가 약간 더워서 이거 좀 벗고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코트 입고 하려고 했는데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제 답안지를 쭉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전종을 다 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번 출제에서 그 출제에 많이 반영된 교과서가 제 생각에는 아마 리베르 교과서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교과서를 이제 요새 교재를 쓰다 보니까 쭉 보는데 이 교과서에는 없고 저 교과서에는 있고 이 교과서는 이런 사료를 다루고 저 교과서 없는 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찬영회 같은 경우는 리베르 교과서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우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교과서마다 출제가 다르니까 꼭 단연에 꼭 리베르 본다고 해서 리베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거나 교과서를 좀 전종을 보셨던 분들이 훨씬 더 유리했던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총평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을 여기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제 답은요 그냥 개론서에 딱 떨어지는 답안이고요. 그 이제 그 출제 채점을 가면요 3일 동안 거기 교수님들이랑 전국에서 올라온 채점위원들이랑 3일 동안 토론을 해가지고요 유사 답안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이제 당답을 다 주고요 합당한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그냥 최선의 답을 일단 표출하는 거고요. 내가 조금 비슷하다 싶으면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난 맞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2차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지 않을 거고요. 받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새 이제 교재 쓰느라 밤낮 없이 저 연구실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2차 제가 여기 봐주는 내려앉는 시간 아니면 저는 언제든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연구실로 편하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핸드폰 번호 만들어둘 건데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카톡하셔도 언제든 답변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2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밤새 거의 잠을 안 자고 답안지를 쭉 봐서 대략적인 정답률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언급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것이고요. 여기에 앉아 계지 않으신 분들의 정답률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올인하셨던 분들이니까. 보면요. 네, 이번에 기억은 정답률이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교과서에 명확히 나와요. 동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교과서 사료에서는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본문 내용에 광개토대왕이 동부여를 정벌하였다 혹은 지도로 동부여로 이렇게 화살표가 쭉 나가는 것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동부여를 왜 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수님이 굳이 부여사를 이렇게 꾸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여사는요, 이번 이제 그 바뀐 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요새 쓰이는 교과서에서 이전 교과서보다 부여사의 서술이 굉장히 많이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사가 700년 역사를 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원류가 되기 때문에 부여사를 아마 매년 교수님들이 내려가면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데
부여사가 굉장히 내기 힘든 게 기록이 희미하고요. 그 다음에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삼국지 유지동의전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나오는 뭐 의려 뭐 이런 국왕이 뭐 누가 도움을 받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참 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교수님이 이거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정답은 동부여고요. 그다음 제 생각에는 제가 감히 교수님의 생각을 추측할 수 없지만 부여도 정답 처리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여를 정확히 쓰신 분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동부여, 북부여, 부여의 관제를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워낙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동부여만 정답이고 부여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조금의 1%의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답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해설 같이 보면요. 해설 같이 보면 제가 해설에 관계토대왕 비문을 넣어놨어요. 해설탕 비문을 넣으면 아마 교수님이 이 지시문을 내린 이유는 부여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관계토대왕비 하면은 맨날 신문연조만 봐요. 신문연조만 보고 비문조작설이니 어쩌니 이것만 보는데 비문조작설 누가 제시했죠? 비문조작설 누가 제시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진인가요? 맞나요? 네, 그분이 제시했는데 비문조작설은 요새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왕건군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서는 요새는 관계토 대왕릉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거기 그 맥락, 이 관계토대왕릉비의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주신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인간들아 관계토대왕 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난 북부여랑 동부여가 이렇게 기록이 많이 다르게 나오는데 책마다 다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봐. 이 정도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정답, 니은과 디귿은 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뭐 천하 사방의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 뭐 천손조 사장 바탕으로 한 천하관 전부 다 정답으로 쉽게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니은과 디귿은 거의 90% 이상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통지를 쓰신 분들은 절반 정도가 되고요. 절반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락이라던가 20락을 쓰신 분은 제가 본 답안지에서는 한 분도 뵙지 못해. 한 분 맞나? 한 분 봤던 것 같아요. 한 분인 거 봤고요. 그 다음에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무엇을 썼을까요? 아, 지를 쓰셔서 지. 지를 쓰신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쓰라고 했을 때 제도를 쓰라고 제도의 대강을 정리한 것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으면 지라도 쓴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보는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책에서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 인강도 찍고 인강이 내년에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2011학년도 기출 객관식 문제에 보면은 사통이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통이.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정리할 때 아, 사통과 함께 삼통으로 추앙받는 게 뭐가 있고 그 삼통의 주요 특징 정도 한 가지씩만 정리했으면은 통지에서는 20락이 있다. 이게 그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고 맞춰 나갔어야 하는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정확한 출처를 달기 위해서 여기 출전에 보면은 뭐 중국사학사 강의나 서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사상을 달긴 했어요. 이건 요새 뭐 나온 책이고 대학교 수업에서 쓰이는 교재이긴 해서 그냥 써놨는데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 서답형 시절에 보기에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출 문항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는 안타깝게도 부분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보고요. 모르죠. 뭐 전국의 정답자가 채 10명이 안 돼서 교수님 시간 고민을 하시다가 지도 정답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5번은요. 뭐 한일 기본 조약도 되고요. 한일 협정도 돼요. 뭐 어떤 인터넷 계시면 한일 협정은 조약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안 된다 라고 뭐 쓰신 분도 있던데 교과서에도 한일 협정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쓰이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정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니은은 뭐 한국군의 현대화, 뭐 대한민국 군의 현대화라고 접근을 하시면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객관식 기출 선지에서 많이 반복이 됐어요. 한일 기본 조약은 2010학년도 주제 객관식 기출에서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나왔던 적이 있고 한일 협약에 대한 반대가 나왔던 적이 있고 브라운 각서의 한국군 현대화는
2010년도 그리고 2013년도 두 번이나 선지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렸으면 기출분석을 제대로 안 하셨던 거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각주가 있고요. 넘겨서 넘겨서 여기는 뭐 정답률이 두 개 다 90%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7번, 8번은 아니고요. 9번도 아니네요. 네, 10번입니다. 10번. 아, 10번은 제가 또 불교가 벌써 또 나오기라고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내주셨어요. 네, 기역은 균여, 디귿은 의천, 그리고 니귿은 성상융의 사상이고요. 아까 화엄종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화엄종은 정답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성송무회를 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송무회는 이제 성상융의 사상에 바탕을 해가지고 뭐 남녀의 구분, 동방과 서방의 구분 이것을 모두 다 함께하자, 우리 모두 갈라지지 않고 함께하자라는 건데 그것은 부분 정답의 유사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유사정답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화엄종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 의천은 의관검수, 뭐 교관검수 혹은 교관병수를 바탕으로 뭐 통합운동을 하였다, 뭐 천태동을 창시하여 여러 가지 교단통합운동을 하였다, 뭐 교선통합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다 썼으면은 정답으로 처리하는데 큰 이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는 균여가 안 나온 교과서가 많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말했던 리베르 교과서에서는 균여가 화엄종을 성행하게 하였고 보현시범가를 통해서 뭘 하였고 보살의 실천행을 주장하였다라고 해서 유난히 균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맞지 않을까 보시고요. 다음 11번 문항. 아, 11번. 이 문항이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요. 먼저 디귿부터 얘기를 하면요. 남면북양정책을 거의 90% 이상이, 거의 95% 이상이 남면북양을 쓰셨는데 정답으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으로 처리, 왜냐면 시기가 워낙 다르고요. 우리가 보는 한국사 길잡이에도 명확하게 육지면의 재배를 강요하였다라고 해설 보면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한국사 길잡이 학원의 196페이지에 보면은 초대총독 대라우, 테라우치라고 나오면서 육지면 재배 사업을 강요하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남면 북양정책은 명확한 오답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 뭐 화폐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본위 화폐 조례의 실시, 한국 법정 화폐의 뭐 일본 화폐 통용 허용, 뭐 통용화, 뭐 법정 화폐화 다 맞습니다. 그다음 엽전과 백동화를 뭐 교환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말, 이것도 정답률이 빵프로예요. 빵프로, 빵프로인데 지방 금융 조합입니다. 지방 금융 조합인데요. 근데 이거는 다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저라도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이 문항은 화폐정리 사업 이외에는 저도 못 썼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접근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힌트는 작년에 푸른 역사에서 나온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라고 두 권짜리가 나왔고 조선시대사라고 두 권짜리가 나왔고 한국 근대사라고 두 권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텍스트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 이 책과 관련이 있는 분이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너네 이 정도는 한번 봐라고 이렇게 좀 무언의 언진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한 역사 비평사에 나온 한국 독립운동사에도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건가? 저도 지금 교재를 쓰면서 약간의 멘붕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획 폐지를 쓰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비슷한 시기 한 건 맞아요. 비슷한 시기 한 건 맞고 맥아터의 국고개혁으로 한 건 맞는데 그것을 화폐정리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아마 교수님도 고민을 해볼 건데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긴 한데 그것을 화폐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액 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음속으로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놈이 틀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항. 아, 12번 문항도 많은 분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일단 기역에는 농상지묘를 쓰신 분이 절반에 가까이 있고요. 난 가끔 특이하게 뭐 양자 무슨 촬영가 뭐 이런 걸 쓰신 분들도 있고요. 뭐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인데 안타깝게도 뿌셈에 보면은 이건 뿌셈을 보고 딱 내신 것 같은데 기역은 확실히 농서지묘입니다. 농서지묘고 니온은 농사직설. 이거는 뿌셈이나 농업사 관련된 뭐 특강 부분을 보셨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뒤에 이제 뭐 이항법 혹은 모내기의 장점을 쓰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수확량이 늘어났다, 뭐 아마 거기를 틀리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해설을 대략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냥 보시면 나와서 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3번이요. 이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기억에 들어갈 인물이 뭐죠? 해서입니다. 그럼 해서는
가정제 때 인물이에요. 가정제 때 인물이고, 가정제 때 막 북에서는 뭐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 북로 남의 상황에서 가정제가 도교에 심취하죠. 맨날 돈을 이상한 데 쓰고 정치는 안 하고 하니까 해서가 목숨을 걸고 당신 정신 차려라고 상서를 올린 인물이다. 그래서 이 인물이 굉장히 청렴 강직한 관리의 표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인물을 이제 이 당시에 문화대혁명 직전에 있었던 운동이 뭐가 있었죠? 대학진 운동 있었죠. 대학진 운동 때 이게 너무 맛이 가는 운동이에요. 맛이 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팽덕화이라는 사람, 팽덕회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마오쩌둥에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쫓겨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마오쩌둥을 황제의 비교, 가정제에 비유하고 팽덕회를 해서에 비교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억의 답은 펑더와이 혹은 팽덕회가 맞고요. 그 이유는 펑더와이가 대학생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실각한 것을 두고 명대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틀리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민공사입니다. 이것은 한 70%의 분들이 정답을 맞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정치 집단은요. 4인방. 그리고 중앙문역소조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정치 집단의 일환이긴 한데 분명히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문영왕 후기에 주도한 정치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4인방이 좀 더 정확한 답 같고요. 중앙문역소조에도 4인방이 다 활동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정답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떨리네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떨려요, 지금. 내 못생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비웃을까. 프로필 사진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저 카톡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막 간신의 표본이라는 둥, 뭐 이상한, 이 손짓 뭐냐는 둥. 엄청 지금 비웃음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명 제 친구들 다 클릭해 올 텐데, 지금 부끄럽습니다. 막 못생김이 도드라졌다고 막 엄청 또 오늘 올 텐데. 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너무 더워요. 이 와중에 곁땀까지 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네, 기억을 쓰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정답률이 이것도 역시 10% 이내였어요. 단 리베르 교과서를 보셨거나 혹은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이랬던 분들은 찬양회라는 것을 굉장히 잘 쓰셨고요. 여러분들이 막 온갖 여성 단체를 다 많이 써주셨어요. 막 송주케, 애국부인에 뭐저거저거 막 많이 써줬고, 저를 가장 머리 아프게 한 분은 북촌부인회라는 정답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찬양회가 북촌 지역의 여성분들이 만든 단체긴 한데, 그걸 과연 단체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보고 네이버를 막 수십 개 주제하고 구글링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교수님이 야 얘는 그래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점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아는데 너무 긴장해서 안 된 것 같아 라고 교수님께서 전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은 정답으로 처리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니은은 거의 뭐 대부분이 쓰셨어요. 근의회고요. 그 다음 주요 활동도 대부분 뭐 70% 이상이 쓰셨습니다. 뭐 강연 활동을 했다, 토론회를 하였다, 야학을 실시했다, 문맹을 퇴치했다, 여공파업의 진상조사를 했다,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였다, 모두 정답이고요. 단, 어떤 몇몇 분께서는 여성운동의 통합을 주도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통합에 대해서 근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주요 활동에 넣을 수 있을까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긋에 들어갈 말은요. 정확하게 이것도 리베르 교과서의 그 사료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협동전선이고요. 근데 이걸 조금씩 다 다르게 쓰셔도 다 정답 처리합니다. 뭐 좌우합작운동이다, 통합운동이다, 민족협력운동이다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이상 없죠? 네. 맞아. 그리고 이 근우의 주요 주장에 이제 행동강령에 보면 뭐 조혼 방지 주장도 있고 결혼의 자유 주장도 있기 때문에 뭐 주요 활동에 그런 것을 넣으셨어도 정답으로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제가 이 3번 때문에 어제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이 3번일 분전령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이 문항은
이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특히 뭐 저에게, 여러분들 이제 올해 합격하려고 나갈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저에게 너 중국사 교재 대충 만들지 말고 책 좀 옛날에 읽었던 거 다시 봐 라고 했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전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에는 없고요. 이 중국의 역사 시리즈라고 해서 객관식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참조가 되었다가 서답형으로 오면서는 이제 아무도 볼 필요가 없는 이런 책이 되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전격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납숙 수작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격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영, 니근까지는 여러분이 동계든 한국인이든 중국사든 보셨으면 무조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5초 7국의 난이고요. 니은의 내용은 뭐 제후를 국정에서 분리하였고 혹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지방의 정치를 맡게 되었고 혹은 승상을 폐지하고 상을 파견하였고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영지를 줄였다, 뭐 봉건 제후를 좀 숙청하였다 이런 식의 맥락도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은 다 맞을 것 같고요. 저를 정말로 고민에 빠지게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뭘 썼을까요? 출명을 썼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분명히 제시문에 어느 왕 때라고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기가 그냥 가이와 조조 그리고 5초 7국이 난 이렇게 자 중앙정부에서 이들을 진압한 다음에 억제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직후했다는 말인지 이 왕 때였단 말인지 이 이후에 한나라 정부 때였단 말인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유사 정답의 소지가 약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썼으면 아 그냥 난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쓰고 난 저 정확히 썼으면은 그건 틀렸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교수님과 채점위원들이 어떻게 3일 동안 논의를 할지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갈라질 것 같은데 분명히 채점위원들 중에 당신이 이거 시기 한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의견 제시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이의 신청하세요. 내가 이렇게 썼으면은 이의 신청해서 왜 시기 제한 안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려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디귿. 이 디귿의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있는데 이제 흉노족의 이런 흉노족이 자꾸 이제 나대고 하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이 시기에 되면 이제 강경책으로 선회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둔전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둔전책 되게 좋은 습관. 여러분이 몰랐어도 선제 내용을 봤을 때는 둔전책을 쓰면은 쓸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그것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지문 파악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전책은요. 근데 둔전책 자체가 그렇게 효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해도 식량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조조가 이걸 가지고 야 돈 바치는 사람들 변경에 곡물 납입하는 사람들한테 벼슬 주자라고 해서 그것이 채용이 됩니다. 그것의 내용이 이 책에 들어가 있고요. 이 책에는 그 둔전책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조조가 둔전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흉노에 대한 방비로 납속 수작제를 하였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납속 수작제가 아마 1차적인 정답인 것 같고요. 특히 지문에 보면은 디귿에 변경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는 병사에게 원활하게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가 읽기에 따라서는 이미 둔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둔전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납속 수작제를 쓰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둔전책을 그래도 이거라도 썼으면은 그냥 텍스트력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넣자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에는 조조가 둔전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게 모 백과사전에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답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정답은 납속수작제 혹은 책에 따라 어떤 책에서는 매장령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정답인 것 같습니다. 틀렸어. 이거는 마음에 상처 안 입어서 돼요. 왜냐하면 모두 다 틀렸으니까 그냥 아 총점이 79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 문항이에요. 4번 문항은요. 비상교육 한국사에 이것의 한글판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한글로 번역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비상교과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건데 뭐 기억은 제조지은의 은혜, 즉 임진왜란 때 명이 도와준 것을 가리키고요. 다음 디귿은 뭐 사루 전투 혹은 뭐 후금을 정벌하는 전쟁, 뭐 후금 정벌 전쟁, 혹은 뭐 강웅림을 파견하였다, 명과 함께 후금을 공격한 것 전부 다 맞습니다. 니은 광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강조하는 대외정책은 친명배금 정책, 혹은 이것을 풀어서 명나라를 사랑하고 금나라를 싫어하는 정책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또 7번 문항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던 문항입니다. 많은 문항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출제에 아마 동아시아사적인 출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농지 개혁 있었죠. 중국의 농지 개혁. 그게 요새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 저서에 보면은 동아시아 각국의 농지 개혁 혹은 농지 혁명을 비교하면서 동아시아를 같이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연구 저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발판에서 아마 작년에 그 문항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세기 지식인들 이를 묶어서 또 동아시아 세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보는 저작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7번 문항이 나오지 않은 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요 해국 도지이고요. 니은은 해국 도지이고요. 다음 단은 유홍기입니다. 유홍기인데 우리가 이 책을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육과 기술부에서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라고 해서 책자로도 나왔고 CG로 해서 한글 파일로도 시중에 있는 모든 교사에게 쫙 풀어버린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해설들을 보셨으면은 이것을 접근하기 훨씬 더 쉬웠을 건데요. 이미 안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속각 부부의 상황이라는 것은 해국도지를 지었는데 이것이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다들 그냥 이런 책이 있네 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랑치차오 양계초라는 사람이 빡쳐가지고 이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우리는 이 책이 이렇게 나왔어도 터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데 저 일본 놈들 봐라. 일본 놈들은 조난왕이 활극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메이지 유신의 밑거름에서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탄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쓰셔도 되고 혹은 일본을 개혁으로 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서 써도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주장은 19세기 후반에 오랑캐의 장기를 베어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 쓰였다라는 사상은 이제 양모 운동으로 연결되는 중체서용론의 사상으로 정답이 명확하게 되고요. 몇몇 분들이 양모 운동의 사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쓰셨는데 그것은 사상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틀릴 소지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은 유사정답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정답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은 중체서용론이에요. 사상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체서용론이 정답인데 양모운동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끝났네요. 벌써 끝났는데 제가 쭉 보면요.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여러분과 원래는 한 10개만 보고 자야지 정답을 쭉 다 만든 다음에 10개만 보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법에 왠지 자기 전에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잘 쓴 사람 진짜 없습니다. 잘 쓴 사람 진짜 없고요. 모두 다 틀렸어요. 여러분이 나 이거 아깝게 틀린 것 같아. 나 접근할 수 있었어. 동부 쓸 수 있었어. 뭐 쓸 수 있었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으니까요. 동양사, 서양사에서 제가 본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좀 봤어요. 여기 분들만 보면 내가 너무 시각이 닫혀질 것 같아 쭉 봤는데요. 10점 동양사, 한국사에서 10점 이내로 깎이신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납수사 책 저도 시험 봐서 틀렸을 거예요. 저 이 책 옛날 인구세트 한 5번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뭐 지방금융조합 못 써요. 못 써. 육지면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그러니까 다 틀렸으니까 이 말은 출제위원들이 출제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냈다는 뜻은 너네 맞을 거 맞고 틀릴 거 틀려서 점수 비슷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너네 2차로 승부해라 라고 우리에게 아마 메시지를 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 끝나서 어제 놀았으면 다 쉰 거예요. 다 쉰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만 쉰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10점 이상 뒤집혀서 떨어지면요. 충격이 커요. 1차에서 그냥 떨어지면은 하면 안 되죠. 제가 욕할 때마다 좀 받아 적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 부영모 욕배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0점 이상 뒤집혀 떨어지면은 내가 한글도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빠지고 긴 슬럼프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차 시험 여러분이 비슷하게 쓴 것은 유사정답 처리해 주겠지. 그리고 남이 비슷하게 쓴 건 저건 틀리게 할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2차에 올인을 하셔가지고 잘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저 10점 이상 뒤집혀진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10점 이상 뒤집으신 분들은 쪽팔려서 카페나 이런 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거, 뭐 채점 가신 분들 직접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올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그날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앞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뒤에까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복도 감독관을 하다 보면은 저거 들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작으신 분들이 많고요. 남성분들은 평소에 말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막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입을 틔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목소리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청을 틔우는 연습. 그리고 커피는 목이 안 좋으니까 2차 수업 준비할 때만이라도 커피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술도 줄이셔야 되고요. 다 줄여가면서 올인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1년 동안 아마 몸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저도 요새 교재를 쓰면서 몸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탈모도 이제 오는 것 같고 막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아마 1년 동안 몸이 굉장히 황폐해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시면서 다시 자기를 되살려 나가셔야지 여러분 아마 수업 현장에 나가시면요. 여러분의 몸매 하나하나도 애들에게는 이야깃거리예요. 이야깃거리니까 진짜 관리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몸무게를 잘 모르는데 얘들이 딱 보고 선생님 살쪘어요. 그러면은 역시 살쪘고요. 저의 모든 걸 얘들은 다 수업 시간에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고요. 다음 1차 궁금하신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인강 촬영 끝나고 제가 메일 주소랑 핸드폰 연락처 다 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차 해설 강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